제가 좀 확실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상담 도중에 제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활성산소다. 그렇죠? 뭐 활성산소는 물질이고 그 활성산소는 어차피 누구에게나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생기를 줘서 그 SOD 유전자가 켜지면 그 SOD가 생산이 돼서 활성산소를 완전히 이제 무력화 시키는 그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기가 막히고 그래서 SOD 유전자가 켜지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러한 산화 방지제들을 풍부히 넣어두셨다. 그렇죠? 왜?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어떤 물질이라면 그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억제하고 그거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하여 확실한 산화 방지 물질, 우리 몸 안에서는 SOD, 그리고 음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수백 종류의 그 산화 방지 물질을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 산화 방지 물질들, 수백 종류의 산화 방지 물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 비타민C였다. 그 비타민C가 최고의 산화 방지 물질이다. 그런데 뉴스타트에는 이 절제 원칙이 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C처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그 음식 속에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C일지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롭다. 이런 인식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한동안 온 대한민국에 비타민C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한국에 나와보니까,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야. 그 이제 대한민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열풍.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열풍이 아주 그냥 익숙해요. 정상적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데 미국에 살다가 오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전부 이렇게 열풍에 그냥 휩쓸리고 있냐. 근데 이거는 뉴스타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절제 원칙을 생각이 타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하루에 1000mg, 2000mg, 3000mg. 예. 비타민 C는 하루에 70 내지 100mg 있으면 충분해. 그거를 막 알약을 사다가 막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서울대학 어느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비타민 C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여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열풍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왜? 여러분 한때 주겸 그렇죠? 주겸이 뭐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치약까지 주겸 치약이다. 뭐 이래 가지고 주겸이 소금인데 그 주겸 열풍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 그래서 뭔가를 숭배해. 좋은 거. 아, 그거 좋은 거냐. 이런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해. 야, 이게 최고랬더라. 아시겠죠? 이제 이런 풍조를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상업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당시에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비타민 C를 과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부작용을 발견한다. 그러고 있는데 비타민 C가 뚝 끊겼어요. 이제 아무도 안 사 먹어. 약국에 가서 안 찾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네. 그 당시가 20년 전이네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예. 네. 2001년. 예. 네. 조선일보 했어. 비타민 C도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냐 하면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암양약센터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발견이 있어 가지고 비타민 C를 과하게 필요도 없는데 막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20년 후가 지난 오늘날 고용량 비타민 C를 혈관에 주사하는 그런 또 그래 가지고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치료는 정규 대학 병원에서는 안 하는 치료예요. 예. 네.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거를 다 아는 대학병원에서는 안 해요. 그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환자들을 그냥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런 치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대한민국에 녹즙기 파동이란 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기억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 당근즙이에요. 당근즙. 근데 당근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녹즙 해가지고 이 녹즙기 회사가 두 회사가 대결해가지고, 뭐, 한쪽 녹즙기에는 뭐, 쇳가루가 나온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근데 그 녹즙기 다 어디있어, 지금? 여러분, 이런, 여러분, 자석료 어디있어요? 이런데 휩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건강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안 서 있으면 휩쓸리게 돼 있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이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도 이 원칙이 안 서 있으면 아직도 그런 쪽으로 자꾸 휩쓸려요. 자, 녹즙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암은 폐암입니다. 미국에는 폐암 걸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각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의사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기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무슨 원인을 뭘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물질적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고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한 수천 명 뽑고 이래가지고 그 결과를 놔놓고 컴퓨터로 탁 분석을 했습니다. 폐암 환자들의 피속하고 피검사 결과 건강한 사람들의 피검사 결과를 쫙 대조해서 어떤 점이 폐암 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보려고. 그래서 쫙 대조를 해봤더니, 아하, 이 폐암 환자들의 피 속에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 근데 이 폐암 환자들의 피 속에는 뭐가 없냐 하면, 뭐가 부족하냐면 이 베타카로틴, 이 당근 색깔, 이 식물의 이 색소,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아하, 폐암의 원인은 베타카로틴 부족이구나. 이래 가지고 베타카로틴을 먹어야 폐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각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막 팔려서 사람들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먹었어. 폐암 예방하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열풍이 잘 없는데, 그 베타카로틴 열풍이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하자 한국에도 이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가 뭐냐? 당근이다. 뭐 당근, 호박, 뭐 이런 주황색 색깔을 띠고 있는 모든 식물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무슨 감, 호박, 그 많죠, 종류가. 자. 그래가지고, 당근이 막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스를 만들어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근을 사다가 막 갈아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베타카로테인은, 폐암 예방용이다. 그런데 그게 태평양을 건너면 어떻게 되게? 만병통치가 됩니다. 예? 네? 참,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면 이게 이제 상술로 그게 부풀러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를 만병통치라고 선전을 해도 법으로는 잘 안 걸립니다. 왜요? 베타카로테인이 뭐니까?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자, 만병은 뭐로 생긴다고 해도 고안이 아니에요?
활성산소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활성산소에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산화방지 물질이 베타카로텐이니까 만병통치가라고 부를 수 있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 건강에 관한 한 상당히 무엇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정신, 이게 무속 정신이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당근이 딸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든지, 그래서 케일, 그 다음에 모든 채소를 다 갈아서 먹어라. 왜 갈아서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채소로 먹으면 배가 터지니까. 이래가지고, 온 가정에서 다, 그 당시에 녹즙기 얼마 했어요? 수십만 원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왜 그 열풍이 사라졌을까요? 그 사람들의 손바닥이 노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뭐 때문에 열풍이 없어졌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래가지고 이게 제약회사들이 너무너무 재미를 본 거야. 베타카로테인을 만드는 제약회사.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겼냐 하면, 이 베타카로테인을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분류하기로는 약품으로 분류를 안 해주고, 식품보조제야. 식품보조제로서 그거를 인가를 해줬는데, 그게 약품으로, 즉, 무슨 약품으로?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승격이 되면, 값을 한 10배를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각 제약회사에서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미국 식약청에다가.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환자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리고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 식약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이 베타카로테인을 먹고 폐암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통계가 없다. 자료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폐암 환자들의 피해는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다는 통계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만드는 이 알약 베타카로테인을 먹으면 폐암이 반대로 좋아진다는 통계는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게 확실한 증거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폐암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나오면 우리는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우리가 인가해 주겠다. 약으로 인가해 주겠다. 와,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신이 났죠.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10,000명. 이쪽에 10,000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과,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 알약하고 꼭
똑같이 외모가 똑같이 생긴 알약. 그런데 거기에는 베타카로틴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알약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알약을 받아서 먹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 먹는 이 알약 속에 베타카로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사람들에게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이 폐암이 잘 안 걸린다는 것도 증명해내야 되니까, 예방된다는 것도 증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서 통계를 내라. 네. 야, 그래서 여러분, 2만 명을 맨날 베타카로틴 알약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을 해서 피검사,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여러분, 2만 명이 그게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약회사에서 한 6년째 해보고, 야, 이거 10년 동안 이거를 하다가는 이 연구개발비라 그럽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이를 이렇게 한없이 쳐놓으면 나중에 인가를 받아서 버는 돈이나 이게 뭐예요? 이윤이 하나도 뭐예요? 남는 거 없겠다. 그래서 이 식약청에다가 도저히 이거 재산이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우리 지금 6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6년까지 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자료를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결과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폐암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망률 5%, 10%, 15%.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그런데 이 초록색 줄, 여기 이 초록색 줄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 이 점선은, 보라색 점선은 플라시보. 이는 베타카로틴이 없는 알약을 먹은 사람들.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 더 많이 죽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와버렸어. 완전히 거꾸로. 예. 네.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시험에,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avoid라는 건 피하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adding. 예.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뭐를 첨가한다? 베타카로틴을 음식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 식사를 하면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그 식사에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여기서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암연구소라는 큰 기관이 있습니다. 그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가 advise 했다. 그래서 그냥 전격적으로 모든 실험은 취소. 없던 걸로. 없었던 걸로. 여러분, 그만큼 이런 결과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만, 뭐, 50만원, 60만원짜리 녹즙기를 살 수 있는 사람만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놨을까요? 항상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고. 예. 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아야 병 낫도록 해놨을까?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아하, 역시 질병의 치유에는 뭐밖에 없구나? 예, 네, 생기밖에 없구나. 자,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방사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방사선이란 건 그게 뭐예요, 그게? 광선이에요. 광선은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무슨 치료합니까? 전기 치료, 자기파 치료, 그 에너지 치료예요. 이 뉴 스타트도 에너지 치료예요. 무슨 에너지 치료? 생기라는 에너지를 받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광선이 들어가서 그 암세포들을 어떻게? 죽여요. 암세포들 죽여요. 무엇도 죽이면서? 정상세포들도 동시에 죽이면서. 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고주파 열치료라는 게 또 나왔어.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옛날에 다 의학계에서 한번 고려해 본 것들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열선. 그렇죠? X광선. 열선. 열선도 결국은 뭐 치료예요? 에너지 치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선은, 그거는 무슨 선이냐면, 적외선이 열선입니다. 적외선을 비춰주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엑스광선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자기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적외선을 쪼여주면 이 적외선을 특별한 주파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고주파라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주면 그게 몸속 깊이 들어가서 그 암 덩어리를 그 뜨거운 걸로 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암을 고주파로 치료한다. 여러분. 그러면 X광선으로 치료한다. X광선이 통과하는 그 경로에 있는 정상적인 간세포도 망가져 안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고주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망가뜨리는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요? 그게 생기라는 에너지야.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이렇게 감을 꽉 잡아야 돼. 아, 역시, 왜 생기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아요. 생기는 뭐 하는 에너지예요? 지금 고주파, 뭐 열선, 엑스광선, 뭐 이런 광선들은 다 뭐 하는 에너지예요? 죽이는 에너지라고, 죽이는 에너지. 그러나 생기는 뭐 하는 에너지요? 살리는 에너지라고. 이게 잽이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치료다. 그래도 뭐예요? 고주파 치료는 어떻습니까? 생기 나는 관심 별로 없고요. 고주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네. 애매모호하게.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빛이 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이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공연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에너지다. 생명 에너지다. 이 놀라운 에너지를 지금 배우는데 예. 자꾸만 뭐예요? 무슨 다른 에너지 갖다가 비교하니 여러분 이렇게 벌써 이 베타카로테인도 그렇고 비타민 C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게 이게 과하게 그게 좋으니까 고용량으로 들어가면 이게 전부 우리가 옛날부터 가졌던 잘못된 개념이다 이걸로부터. 이것에 더 이상 붙잡혀 있지 말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가 이제 일부가 끝나는 판인데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해. 자꾸 비교해 보고 그래도.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비교가. 문제는 나의 마음이야. 그렇죠? 이게 이론을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론적으로 맞네.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성령이에요. 이것이 바뀌려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박사님 강의하시는 게 확실히 맞는 말인데, 왜 내가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이 확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전환이 되지 않는 채로 여러분이 그냥 방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옛날하고 또 이 강의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네.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지금 현대의학적 치료는 이게 치유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한 던져볼게요. 사람들이 항암 치료에 끈질기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암 치료해 가지고 나은 사람 있더랍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로는 그거는 다 죽이는 거니까 항암 치료 가지고 낫지 않아. 항암 걸려서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낫는다고요? 생기를 받는 사람. 이 생각의 변화, 새로운 뭐예요? 선택? 그러면 여러분, 항암 치료받고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네. 항암 치료 받고 보니 죽겠거든. 이거 다시는 절대로 못 받겠고, 이거 이제 앞으로 받다가는 내가 죽겠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치료, 이때까지 내가 받은 치료 가지고, 이봐, 내 몸은 다 망가졌고, 예. 건강 상태는 엉망진창이 됐고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안 되겠구나. 예. 뭔가 새로운 조처를 해야만 되겠구나라고 그거를 새로운 길을 추구한 사람들이 낳는 거예요. 항암 치료로 낳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변화 현대 의학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네. 새로운 선택으로 변한다. 유전자가 다시 변해서 회복되지 않거나 암이 날 수 없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이때까지 해오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던져버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그 놀라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광선, 그 사랑이라는 광선,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에너지, 예. 그것으로 만날 수 있구나. 그러한 새로운 생각이 나를 집에 탈 때,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생기 때문에 난 거를 그 사람이 항암 치료 쭉 받아서 낫고 결국 낫대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낫죠. 그런 관찰은 참으로 얕은 관찰이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행을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어떤 내 자신이 새로운 그 놀라운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그 경지에는 들어가 보지 않는,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관찰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제 이 여러분 알고 보면 무슨 뭐 요즘은 또 뭐 양파 어떻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다 보면 무슨 뭐 차가워서 뭐 국물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좋으면 우리도 팔지.
여기서 그런 거 팔면 생기는 어떻게 될까? 생기는 밀려요. 저는 정말 그 생사를 정말 직면하고 있는 특히 암 환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즉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눈앞에 놔두기가 싫어. 아,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 먹어보세요. 근데 전부 뭐예요? 그게 좋다는 이유가 뭐게? 다 산화방지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키위가 어떤 과일인지 관심도 없었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키위를 먹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어? 아주 비싼 호텔 로비에 가면 거기서 이제 뭐한 잔에 뭐 15,000원 이래가지고 키위를 갈아서 주스. 야,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초록색 색깔, 이 색소, 식물이 가지는 이 초록색 색소 자체가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야. 와. 이걸 몰랐어, 오랫동안. 그러면, 식물들은 거의 다가 초록색이 아니오. 그러니까, 어떤 채소를 먹든 루테인 섭취는 막 굳어놓은 거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만 돈을 벌겠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초록색 과일이 없냐?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키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키위 속에 있는 초록색 루테인을 뭘로 만들면 되겠다? 만병통치약으로 만들면. 그래 가지고 키위 이제 방송국하고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키위 속에 놀라운 물질이 키위에만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면 온통 루테인이야 초록색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이 나시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전혀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해가지고는, 안 돼요.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힘으로 지금 낳는 건데, 그렇죠. 생기로 낳자고 하는 것이 뉴 스타트고,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가장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게뉴 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
식이요법적인 뭐가 특별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많이 먹어라. 여러분 감정 왜 두부가 새카매진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때까지 몰랐던 이 엔토사이아닌이라는 또 한 가지의 식물 색소입니다. 이 식물 색소가 항산화제, 산화방지제라는 사실이 또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깜정콩을 또 띄워야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이 생기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을 생기 이상으로 생기의 위치에 놔놓고, 야, 깜정콩, 와, 키위, 와, 토마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토마토라는 건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빨간색 색소가 산화방지제라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알토마토, 이렇게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이거를 특별하게 한 가지, 이것이 무슨 암에 좋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특별한 물질을, 특히, 산화방지 물질을 생기를 잊어버리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것을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비싸요. 여러분 비쌀수록 어떻다? 자,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걸수록 싸다. 비쌀수록 안 좋다. 그거를 알아라.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디서든지 풍부하게 구할 수 있다. 비쌀수록 아무 데서나 못 구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박수 칠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달리 보여요. 자, 역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은 가장 흔하게 누구나 쉽게 싼값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럴 때 생기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최고. 예, 여러분의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다 이 말.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게 되어 있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